아, 날씨가 정말 더운데, 아, 진짜 고개 잡기 위해서 이 시간에 탑 나옵니다. 해가 떠 있는 이 시간. 아, 정말 일찍 나오는데, 오랜만에 정말 일찍 나온 것 같은데. 여기가 좋아 보이는데 일단 지금 연일 더위가 약 30도가 넘어가는 불볕더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덥다는 대구 지역과 가까운 영천 지역으로 왔습니다. 일단은 이 날씨가 더우니까 저수지보다는 강계 지역이 좀 더 조항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금호강 상류 쪽으로 와봤는데요. 이른 날씨에 이제 해가 뜨고 있는데 과연 고기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줄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버즌 크랭크라고 해서 감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액션이 나오는 그런 루어인데요. 수심이 약 한 1m 내외인 곳에서 가장 빠르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루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활성도 체크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포퍼. 수면 위 수초지대를 노리는 것도 활성도를 체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기 때문에 아침 이른 시간에는 활발한 피딩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고기들은 지금 표층 수온이 약 한 25도가 넘어가게 되면 주로 탑을 즉 수면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수면에 떨어진 물고기나 먹잇감을 찾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은 물고기가 활성도가 있을 때 탑워터를 이용해서 활성도를 체크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침에 탑워터 루어를 가지고 활성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고기들이 이런 수초 사이사이에 은신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연과 개구리밥 등 수생식물이 수면을 가득 덮은 포인트. 해가 뜨면서 표층에서 활발한 먹이 활동을 하던 그런 개체들이 표층이 더워지니까 그늘이 지는 이런 수생식물 아래로 모이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포인트를 이동해 봤습니다. 그래서 틈새 보이는 구멍 사이에
헤드 피카스 리그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안 수초지대 사이사이를 텍사스 리그로 공략해보는데 힘이다. 역시나 한 마리가 나옵니다. 수초 속에서 은신해 있던 그러한 배스가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가 뜨면서 표층 수온이 달궈지게 되면 얕은 수심에 사는, 강계에 사는 그런 고기들은 은신처로 빠지게 됩니다. 밤이나 아주 이른 아침에 활성도가 있던 개체들이 해가 뜨게 되면 그늘이라든지 구조물에 은신을 하게 되는데, 이 배스 같은 경우에도 수초 사이에 딱 은신해 있던 그러한 배스인 것 같습니다. 채색이 상당히 까만 게 수초 속에 오래 있던 그러한 개체 같습니다. 자, 이제 사이즈가 약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보다 좀 더 더 큰 개체를 찾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수생식물 커버 아래 은신해 있는 그러한 고기들은 생각보다 활성도가 높습니다. 그 활성도가 높다는 것이 우악스럽게 그렇게 입질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가 안전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채비가 떨어지면 빨리빨리 입질을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커버 지역을 공략하실 때는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놔두지 말고 빠르게 빠르게 공략하는 것이 이러한 포인트를 공략하는 팁입니다. 사람들이 그늘을 찾듯 물속 생명체들도 본능적으로 태양빛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파고드는 혹서기. 이 시기에는 수면에 덮인 수초 위에서 펼치는 탑워터 낚시가 일반적이지만, 탑워터에서 이렇다 할 반응을 얻을 수 없다면 수초로 빼곡한 장소의 구멍과 사이사이를 웜 낚시로 직접 노려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왔습니다. 이게 바로 그 수초 구멍 사이에 나온 그런 고기입니다. 아, 여기가 버징으로 누군가가 공략을 한 지역 같아요. 근데 버징에는 아마 고기가 올라온 흔적이 없었습니다. 고기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공략을 해봤는데 역시나 고기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버징의 탑 쪽으로는 고기가 공략을 안 했을 때는 그곳을 과감하게 안쪽으로 공략을 하는 것이 고기를 잡아내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채색도 좋고 상당히 덩치도 좋은 그런 배스가 나왔습니다. 좀 더 큰 개체가 기대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조금씩 조금씩 사이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그러한 개체에 대한 갈망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데요. 좀 더 노력해가지고 더 큰 고기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풀이 우거진 그늘이 진 곳에서는 채비를 오랫동안 이렇게 놔둘 이유가 없습니다. 숨어있는 그러한 고기들은, 은신하고 있는 고기들은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채비가
눈앞에 떨어진다면 바로바로 입질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 떨어뜨려서 고폐질을 해보고 입질이 없으면 바로 빼서 다른 포인트를 공략하는 게 이 낚시의 공략 팁입니다. 걸어가면서 빨리빨리 공략하는 게 좋죠. 움직임을 줄이고 먹잇감을 기다리는 한여름 베스 때문에 빠른 템포로 다양하게 탐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맞습니다. 예차. 자. 작은 개체지만 역시나 또 이런 수생식물 사이에서 또 고기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역시나 새비가 딱 떨어지는 순간 바로 이렇게 물고 흐르는 그러한 입질인데요. 전형적인 수생식물 커버에 사는 그러한 물고기들의 입질입니다. 아마 이 고기들이 날씨가 이렇게 조금 덜 더워지거나 밤이 되면 아마 밖으로 나올 텐데 지금은 날씨가 상당히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다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사이즈는 마음에 안 들지만 계속해서 고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좀 더 좋은 효과를 한번 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생식물이 많이 있는 곳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봤는데 꼼꼼히 이렇게 체크해본 거예요. 몇 마리 고기는 잡을 수 있었지만 여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손이 너무 많이 탄 것 같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한번 낚시를 다시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는구나. 시원한 물소리가 더위를 식혀줍니다. 금호강 하류 보포인트. 물소리 정말 시원해. 더워지지만 더워야 여름이니까. 자,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면서 표층에 있는 고기들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원한 물이 내려오는 그러한 곳에 내려왔습니다. 제가 아까 낚시하던 그런 다리 위에서 봤을 때 약간 밑으로 내려오면 이런 보가 있는데 이 찬물이 내려오는 곳이기 때문에 활성도 높은 개체들이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표층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스틱 베이트로 먼저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강계 배스의 패턴을 찾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포인트로 찾아온 디코더 박기현.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스틱 베이트인데요. 스틱 베이트 종류에도 슬라이드 종류와 팝핑 종류가 있는데 제가 쓰고 있는 것은 슬라이드 종류입니다. 즉 무리를 아주 잘 미끄러지는 워킹 더독 액션에 특화된 그러한 스틱베이트인데요. 이런 것들은 표층을 아주 빠르게 서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 내려오는 이런 지역을 이 슬라이드형 스틱베이트로 빠르게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다량의 물과 인공적으로 구조물이 형성된 보포인트. 맞습니다. 이게 뭐가 작은 개체가 물었는데 이게 배스인지 끌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자그마한 끌이가 물었네요. 끌이 같은 경우에도 배스와 똑같이 이런 시원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물 내려오는 곳에 많이 있나 봅니다. 끌이가 있으니까 혹시 또 배스도 있을까 그러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지금 시간이 10시쯤 됐는데요. 지금 벌써 한 35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어저께 대구는 40도가 넘었다고 하는데 오늘도 불볕된 것 같습니다. 제가 더위가 상당히 강한데 물속에 들어가 있는 순간에도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전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후에 해가 약간 떨어졌을 때 좀 더 좋은 영상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덥다 진짜. 금호강 상류 쪽으로 좀 더 이동을 해봤습니다. 조금만 도로를 건너면 멋진 포인트가 나오는데 오후에는 오전보다 좀 더 좋은 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영천 금호강이 만나는 대창천이라고 하는 합수부 쪽인데요. 지금 해가 이렇게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오종보다는 더 좋은 오후 피딩을 노리고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들어왔는데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야, 역시 대구가 와 뜨겁다고 하더니 물도 뜨겁습니다. 이게 지금 그 어린애들 여기 목욕시키는 그 정도 수온일 것 같아요. 30도가 넘을 것 같은데. 야, 정말 대단합니다. 뜨뜻해. 뭐 걸어가는데. 여기 수심이 상당히 얕은데 이게 나사말이라고 하는 식물인데 이 안에 지금 베스 치어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데 숨어서 은신을 하는 것 같은데. 버즈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도 시끄럽게, 두 번째도 시끄럽게. 무조건 표층을 장악하는 그 루어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끄럽게 하는 게 유리합니다. 우리가 버즈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먹이로 생각하고 뭐 베스가 공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베스를 짜증나게 해서 입질을 유도하는 그러한 루어라고 생각하시고 운영을 하시면 쉽게 운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파리가 눈앞에서 막 어른거리면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쫓듯이 베스 같은 경우에는 신경질 나게 하면 베스는 손이 없으니까 입으로 그렇게 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
이야. 아. 금호강 버즈베이트입니다. 상당히 작은 배트가 물었는데 좀 더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도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연일 폭염경보가 떨어지는 가장 더운 때 배스낚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나마 활성도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강계로 와서 낚시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활성도가 높은 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이 너무나도 따뜻했던 그런 날이었고 시원한 곳을 찾아서 낚시를 해봤지만 큰 조과는 없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큰 비가 온다면 좀 더 여기서 더 좋은 상황이 되리라 생각되고 저는 여기서 낚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